안녕하세요, 지혜라입니다. 여름은 다른 계절보다 사건과 범죄가 더 많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여름밤 골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토대로 호신술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호신술이니 반드시 주위에도 알려주세요. 취한의 손등에 왼손을 먼저 포개놓은 오른손도 그 위에 포개입니다.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강함으로 오른손을 먼저 포갠 뒤 왼손을 그 위에 포개주세요. 치안의 손등에 올린 양손을 떨어지지 않게끔 힘껏 잡아당깁니다. 양손을 머리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긴 뒤 인사를 합니다. 어떠세요, 여러분? 잘 보셨나요? 저도 이 동작은 다른 동작에 비해서 더 빨리 배울 수 있었던 동작이었답니다. 무더위와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뜻하지 않은 접촉과 사건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니까요. 호신술 4편을 보시고 지인분들께도 추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쉽지만 다음 편이 마지막 편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 편이 업로드 되기 전에 어서 주위에 추천해보세요. 그럼 지금까지 지혜라였습니다. 안녕! 마지막 편에서 봐요.